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민주당이 어제 여야가 서로 양보할 수 없다고 한 법사위를 비롯해 6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우선 가져간 뒤 오늘은 상임위 회의도 단독으로 열었습니다. 통합당은 회의에 불참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6명과 각 상임위의 민주당 측 간사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늦어진 만큼 지금부터 전력 질주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상임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엔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 구성이 끝난 법제사법위, 외교통상위, 산업자원위가 통합당 없이 회의도 열었습니다. 국회에서의 협치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사이좋게 나눠 갖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6개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는 통합당은 회의에 불참했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강제적인 상임위 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회에서 국회 활동을 할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통합당 의원들은 의장에 사임계를 냈고, 통합당 긴급 비상대책회의는 대여 성토장이 됐습니다. 거대 여당의 출현으로 인해 가지고서 결국은 민주주의 의회의 기본을 좀 망각하는 그러한 현상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매우 그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까지 남은 원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며 통합당 몫으로 거론했던 예결위원장 자리마저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다고 거듭 으름장을 놨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아직 뜻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아예 다 가져가라며 국회 전면 보이콧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은 53년 만에 처음으로 개원부터 단독 원구성을 밀어붙이고, 제1야당은 회의 거부로 맞서면서 21대 국회는 반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